지금 이 순간을 위해 나는 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당신의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함께합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스포츠 정신의 고향, 공정한 경쟁, 선수들의 건강보호, 이 순간에도 땀을 흘리고 있는 한국의 선수들을 위해 국내 도핑방지 활동을 총괄하는 법정법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세계 도핑방지기구 및 국제경기연맹과 함께하는 도핑방지기구로서 2009년 ISO 900에 2008 국제표준협회 인증 획득 이후 IAF를 비롯 10여 개의 국제경기연맹과 검사 및 교육홍보 MOU 체결 우리 선수들이 도핑 없는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국제적 신뢰와 경쟁력을 갖추었습니다.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인천 아시안게임,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평창 동계올림픽 국내에서 개최하는 모든 국제경기의 도핑 검사 및 교육 홍보뿐만 아니라 국제대회 DCO 파견 지원 등을 통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도핑 방지 활동의 선두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984년 LA 올림픽 동메달리스트 벤 존슨, 2001년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 우승자 메리언 존슨, 병마를 이긴 사이클의 황제 랜스 암스트롱, 한때 자국의 영웅이자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쳤던 이 선수들은 약물 복용으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부주의로 인한 실수 혹은 위험한 유혹을 떨치지 못해 많은 것을 잃은 선수들. 도핑은 이들의 생명까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최신의 장비 및 연구시설을 구축하고 국제검사 표준에 근거한 안전하고 전문화된 검사와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40명에 달하는 도핑검사 전문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선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공정함이란 무엇일까요? 다른 나라, 다른 인종, 다른 성별, 다른 능력. 하지만 같은 규칙, 같은 환경에서 더 많은 땀을 흘린 선수가 정직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믿음. 스포츠를 사랑하고 성원하는 전 세계의 사람들. 건강한 스포츠 정신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과 함께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꿈꾸는 미래입니다. 당신이 있는 그 어떤 곳, 그 어떤 순간에도 함께 달리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꿈을 향해 나아갑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